2022년 6일 지방선거를 한 달 보름여 앞둔 4월 14일 경남 거제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한표 전 국회의원이 거제시 100대 공약을 발표하며 당내 경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윤핵강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날라갔어. 뭐 무지막지하게 다치는데. 그러면서 명태균 씨는 김한표 거제시장 예비 후보의 거취를 언급합니다. 김한표 날라갔어. 어떻게요? 왜? 김한표님은 본인이 되실 거라고 알고 있다고 전해 들어갔죠. 명태균 씨가 김한표 날아갔다는 말을 하고 일주일 뒤인 2022년 4월 21일 국민의힘은 김한표 전 의원의 거제시장 공천 배제 컷오프를 공식 발표합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물론 국민의힘에 아무런 직책 직함도 없던 명 씨가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한 가장 내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선 기간 조작을 포함한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등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의 비선 실세였다는 의혹이 뉴스타파 취재로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상당한 실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김한표 컷오프 전화통화 이후 한 달 뒤인 2022년 5월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동원해 김영선 전 의원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에 공천받게 했습니다. 뉴스타파 임선응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